들으세요. 이건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1등. 시작.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2등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2등. 시작.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 법이 없어도 법이 없으니까 법대로 못 사는 사람. 시작. 법이 없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4등. 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 사는 사람. 법이 있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이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내가 실험을 해보면 알아. 자, 1등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시작!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2등은?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3등은? 법이 없어도 웃는 건 틀린 거예요, 벌써 본인이. 4등?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몇 번이요? 이미 우리는 이제 1번은 이제 거의 없죠. 왜? 법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런데 법이 다 나왔다고 법이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법이 다루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 법이 다루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돼? 법대로. 예. 법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법대로.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잘못은 분명히 했는데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잘못을 했는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잘못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제가 혼자 경험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매일 밥을 나와서 먹잖아요. 이게 집에서 먹는 건 몇 개 없어. 일주일이면 다 나와서 먹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밥을 먹다가 미국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요, 확실히 뱃속이 편해. 내가 그걸 느껴. 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우리나라에서 자꾸 밖에서 먹는 음식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품 위생에 대해서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법이 무서워요. 이 선진국일수록 식품 위생법이 무서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막 먹는 음식에다 농약을 쳤다. 이거는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어디서는? 선진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우습게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고기가 색깔이 뭐 한다고 그냥 길 있다가 해로운 걸 막 치고, 과일이 뭐 상어 보인다고 막 해로운 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밥을 밖에서 많이 사 먹지만, 아,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많이 보니까 후진국일수록 수명이 짧아.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예, 후진국일수록 수명이 짧아. 어딜수록 길고, 선진국일수록 수명이 길어. 예, 근데 뭐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을 뭐 나라를 보기 전에 우리 세대만 봐도,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회갑이면 굉장히 할아버지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한 세대, 30년 차이만 해도. 우리 때는요, 회갑, 조용히 그냥 생일잔치 하듯이 지나가야 돼. 내가 봐도 10년에서 15년은 젊어진 것 같아. 옛날 회갑 개념하고, 요즘의 회갑 개념하고, 사람들이 확실히 개념, 요즘의 회갑은요, 총춘이야. 내가 봐도 요즘에 칠순이 옛날 회갑 같은 느낌이 와. 그러니까 한 10년은 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뭐가 됐다? 선진국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길어진 거예요? 수명이. 그 수명이 길어지는 것만큼 뭐도 좋아져야 된다. 음식도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꼭 진짜 부탁드리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양심이 알아. 본인의 양심이. 법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도 뭐 호텔에서 하는 식당에도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뭐가 없을지라도, 그런 것을 규정하는 법이 없을지라도, 정말 1등 있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 시작. 1등. 2등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3등, 법이 없으니까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 4등,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 그게 4등이에요.
그러니까 4등이 많은 사회는 안 좋은 사회죠. 예, 그래서 크리스찬은 법과 상관없이 지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무조건 몇 번? 여러분은 몇 번? 할렐루야! 예, 그래서 1번을 살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지만 나도 우리나라고 여러분도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많어. 아주 훌륭해. 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민 와서 이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싸면 그냥 사버려. 어디서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싸면 사. 근데 우리는 아무리 싸도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잘 따져보잖아. 그죠? 예, 근데 참 나는 감사한 게 우리나라의 부군이 승하다. 시작. 나라의 뭐가? 국가의 운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그거를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막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어.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 속에 역사하고 있다. 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교회가 전 세계 수백만 개가 있어요. 수백만 개 교회 중에 큰 사이즈로 1등에서 50등까지를 뽑아봤더니 23개가 한국에 있는 거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 나는. 여러분 보세요. 유럽은요, 교회 역사가 수천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게임이 안 돼. 우리는 120년 이제 겨우 넘어갔고. 그런데도 우리가 몇 개나 집어넣었다고? 23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유럽엔 역사 안 하나? 하지? 그지만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두 번째가 전 세계의 230개 나라 중에 최단기간에 최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나라요. 오호. 오호. 여러분, 선진국들은요, 역사가, 이 잘 사는 역사가 길잖아. 우리는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6.25 났을 때는 딱 지금 IT 같았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나라가 뭐가 없어. 가망도 소망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지난번에 IMF가 왔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달러가 없어가지고. 아, 그런데 그 무렵에 대만에 지진이 나가지고, 원래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저 반도체 이런 것이 경쟁 국가잖아. 거기 지진이 나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막 삼성 이런 데서 무지하게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 어려운 굽이 싹 넘어갔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요새 또 어렵잖아, 나라가. 지금 선진국 한 30개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가요, 올해, 작년에 수출이 성장이 0.2%인가 그런데, 그나마 플러스 성장한 나라는 호주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등 갔다니까, 성장률이. 할렐루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등 같다니까 얼마나 큰, 그것도 하나님 역사지. 그런데 요새 또 어려울 때 원 느닷없이 도요타, 혼다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참, 그래가지고 그 세계 1등 자동차가 지금 막 다 리콜 돼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뭔 차가 막 팔려 나가고 있어. 에? 현대차가 막 뒤있다가 팔려 나갈 거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인간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한 번씩만 이렇게 흔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이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조종하겠냐, 그 말이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지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보잖아. 이게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야.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부흥이 오면 이렇게 모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내가 무슨 집합을 시켰어, 뭐 했어, 그냥 다 저절로 온 거지. 이제 물론 이렇게 오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아주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고, 저 일곱 번째 이유 가운데는 강사도 괜찮고. 할렐루야.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이 고등학생들이, 이건 세계적, 박수 좀 쳐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히 내가 주문을 하나 하는데, 나는 인간적으로 목사로서는 상당히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오늘 또 식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세 장이나 해주고 왔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 목사님이 사인하는 건 저를 처음 봤다고. 그래, 연예인들도 내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으로서는 상당히 떴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 맺혀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사라는 게 살아보니까 먹으면 별거 아니야. 근데 안 먹으면 먹고 싶고, 가지면 별게 아니야. 그런데 없으면 갖고 싶고, 입으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없으면 입고 싶듯, 대학교도 나오면 별것 아닌데 못 나오면 나오고 싶은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천하대학이요. 에? 무슨 대학? 에. 에, 천하대학.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제 70에 은퇴를 하면, 은퇴를 했으니까 목회 끝내놓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기어이 내가 천하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퇴를 하더라도 그런 할 계획이 있어. 내가 지금 내 계획 속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갈 수 있을 때 가라, 그 얘기지. 에? 나처럼 은퇴하고 갈라 하지 말고. 야, 말을 내가 그렇게 하니 그렇지 70 먹어가지고 그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라인도 머리가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 얘기요. 근데 꼭 그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공부의 신이라고. 에. 공부의 신. 무슨 신? 에. 이 공부의 신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내가 하나 좋아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학교를 또 만들려고 그래. 내가 지금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만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방법을 그대로 하는 내가 그 학교도만. 이 공부의 신에서 나온 학교가 그게 무슨 학교지? 응? 천하대 특별반. 학교 이름은 안 나오냐? 천하대 특별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봐봐. 나는 내가 공부를 했고, 내 일생을,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해. 이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없다. 시작! 여러분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없어. 다만,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공부하면 잘하고 안 하면, 그러니까 공부 묻었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 공부를 안 했다고 하자. 시작. 그래. 공부 묻었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만 하자. 이게 그 말이 맞으니까. 자, 근데 그 방법이 저하고 딱 와 닿아서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내가 경험해 봐, 살아. 자,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없냐? 이거야. 여러분, 공부 지금 학교에 있는 거 13과목이야, 13과목. 책 13권 갖다 딱 싸놓고 그 공부의 신에서 4회째 방영되는 잠깐 내가 보고 감동을 먹어서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이. 책을 딱 갖다 놓고, 이놈을 다 풀기 전에는 오줌도 못 산다. 그러니까 오줌 싸러 가려면 뭐 하고 가라? 풀고 가라. 자, 그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책 13권 딱 싸놓고 한 권 딱 붙들고, 내가 이놈 읽을 때까지는 소변 보러도 안 간다. 그렇게 하고 딱 읽으면 2시간이면 읽습니다. 2시간이면.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봐. 2시간이면 읽어. 그러면 13권 다 해봐야 몇 시간이야? 26시간. 그러면 하루에 13시간씩만 읽으면 이틀이면 읽어. 그러면 이틀만 오줌도 안 싸고 볼 각오 하면은 13권을 며칠에 읽어버려. 이틀에. 근데 다 읽었다고 아는 것은 아니야. 그냥 읽었다는 거지. 예. 그리고 하루를 쉬어.
그 다음날 또 이틀에 또 13권을 읽어.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20일을 읽고 열흘을 쉬면은 몇 번을 읽어? 10번을 한 권을 읽으면 돌도 새겨져. 그러면 이러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머리가 멍청해요. 그 멍청한 걸 돌머리라고 그러는데 돌머리 무시하지 마라. 이 돌머리는 한 번 새겨놓으면 천년 가도 안 지워져. 할렐루야. 그런데 읽으면 이틀이면 다 읽는 책을 안 읽으면 6년을 지나도 안 읽어. 솔직히 맞아요 들려요. 응. 자, 이 세상이 잘 들어요.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시작.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즐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이 잘 봐봐.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수도 없이 많은 건 아니다, 한 10만 명쯤 되는 목사님 속에 요즘에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요? 장경동 목사야. 하여튼 나는 설교 북 터졌어. 하여튼 그냥 하루에 없어도 3번, 많으면 7번까지 해, 내가 설교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나에게서 느낀 게 뭐예요? 즐기잖아. 뭐를? 설교를. 만에 이걸 내가 억지로 한다 해봐. 아우 씨. 아 미치겠다. 어우씨 저놈은 텔레비전 이렇게 찍어 쌌는데야. 그러면요 얼마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요. 말을 해도 저 자식이 뭐냐 이 자식아. 이게 즐겁게 안 하면 해낼 수가 없어요. 즐겁게 안 하면. 아, 그러니까 내가 자르는 이유가 뭐요? 즐겁게.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 해야 할 일이 즐거우면 딱인데, 하면 안 될 일이 즐겁다는 거야. 거기서 비극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뭐가 즐거워야 되는데, 공부가. 목사님은 뭐가 즐겁고, 설교가. 운동선수는 뭐가 즐겁고. 그러면 하자고 없는데, 학생이 오락이 즐거워. 그거 하면 나를 꼬박 세요. 책을 보면 한 장을 못 넘기고 졸아버려. 여기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지금. 나는 그래서 요즘에 애들한테, 야 너 공부 잘하냐? 난 절대 그렇게 안 물어. 아가 공부 재밌냐? 네? 그러면 공부 잘하네요. 아유 재미없어요. 그러면 더 못 얻어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 저 부탁 안 하겠어. 딱 한 가지. 공부가 재밌기를 바래요. 좀 세게 좀 해봐라. 에, 그래 뭐 천하대학을 가든 지하대학을 가든 내가 상관은 하지 않겠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에? 아무데나 가도 좋으니까 뭐만 하자? 즐기자. 그래. 근데 한 번의 도전이, 한 좋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선생님 한 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아침마다 테레비 방송하는 아주 재밌고 훌륭한 분이 한 분인데,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계셔. 경제학 박사야. 그분이요 썩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좋은 대학 갈 때 별로 좋은 대학 아니니까 그냥 양양양양양양 다인 거야. 그냥 술 먹어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선배가 그분을 딱 보면서 충고를 한마디 했어. 좀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딱 한 얘기가, 야 너 인생 그렇게 끝낼래? 너 인생 그렇게 끝낼래? 야 한 가지라도 봐봐. 야 영어 하나만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게 충격이 된 거야. 그래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가지고
딴 건 다 그만두고 그냥 뭐만 들이다 팠어. 영어만 들이다 팠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먹고 살기가 쉬운 나라가 없는 나라가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살아. 미국은요, 영어 잘해도 홈리스야. 여러분, 미국이 뭐 부자만 나는 아니요, 길거리에 거지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 이렇게 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길거리에다 그냥. 근데 또 자기나 얻어먹으면 괜찮아. 또 개까지 끌고 다녀, 개까지.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중국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뭘로 얘기해? 나 영어를 완벽하게 해. 그런데 거지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어만 완벽하게 하면요, 뭘 해도 먹고 살아. 맞아요,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따 영어를 파가지고 영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외국에, 미국에 파견을 보내야 되는데 1등 조건이 뭐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 사람이 갔어요. 좋은 대학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 하나 잘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 좋은 선생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경제학 박사로 떴대니까. 누구 하나 잘 만나가지고. 무슨 선생이야? 선배. 선배. 그 선배가 뭐를 준 거야? 도전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주는 거야? 도전을 주는 거야. 뭐를? 도전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그래! 며칠만 투자하면 되겠어? 응? 이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뭐를 한번 주고 싶어서 그래. 도전! 시작! 뭐가 세야 돼? 그렇게 도전이 센 사람은 키미허지가 아니에요. 자세가 막 뭘 한번 막 해보리라. 시작! 그렇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법이 알고 보니까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어떻게 해? 제일 낮은 게 뭐냐? 율법이야. 뭔 법? 율법. 세상으로는 헌법이고. 이 율법, 헌법이 법 중에서 제일 낮은 법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근데 그게 굉장히 훌륭한 얘기 같아도 제일 행편없는 소리야. 왜냐? 왜 법대로 하면 안 되느냐? 법으로 하면 사람들은 절대 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하게 되면은 판사가 있어. 그 다음에 검사가 있어.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어. 그 다음에 죄인이 있어. 이 죄인을 고소한 사람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죄인을 고소한 사람은 검사 편이고 변호사는 죄인 편이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 말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릴 때 검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면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고 변호사가 유리하게 판결을 내면 검사가 말해. 그래가지고 법은 재판해봐 전부 하면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갖고 다 대법원까지 가지. 왜 대법원 가는지 가는 줄 아세요? 대법원까지 끝나서 그래. 그 위에 있으면 계속 가.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뭐를 수용 않는다. 법을 수용하지 않는다. 왜 사람은 법을 수용하지 않을까? 내가 그거를 가만히 따져봤더니 다 판사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라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상대편을 나쁘다고 그러지 내가 자기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는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이 나쁘다고 생각해. 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남이 모른다고 생각해. 인간이 그렇게 아전인습격이고 자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가서는 절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시작.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법으로 하기 전에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해하고 하고. 근데 이 율법의 특징이 있어요. 이 율법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특징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터치해. 이 법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막 아무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율법의 큰 약점이 하나 있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묘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동만 터치하니까 뭐만? 뭐를 터치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터치 못하고 이 행동만 터치하니까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뭐를 해도 법을 어겨도 안 들키기만 이게 법의 맹점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 그 말도 맞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들은 재수 없어서 거기 있고 우리는 재수 좋아서 여기 있는지도 몰라. 또 그 말이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담을 탁 넘어왔어. 넘어오는 그 순간 해필 경찰이 지나가다 딱 잡혔어. 그리고 도둑놈이 잡혔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 재수 원부터 가지고 해필 그때 경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다 뭐하다고만 생각이야. 재수 없다고만 생각.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잘못 왔어. 이쪽인데 이리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면 어디서 돌아오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보다 아무도 없길래 확 돌아버렸어. 아 그래 갔더니 아이 가로수 뒤에 경찰이 숨었다가 나오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위반을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아 이거 숨어 있을 게 뭐야 또. 인간이라는 건요 절대 자기 책임을 지려고 안 하고 다 남한테 핑계대. 그거는 진짜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왜? 제가 정지선 지키기 운동본부 이사장인 거 아세요? 아우 진짜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을 몇 명이 한다고? 36명. 자살로 죽는 사람이 36명이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6명이야. 놀래지도 않는 거 봐. 그러니까 오늘 또 16명이 뭘로 죽었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16명이죠. 부상자는요 수십만 명.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통사고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통사고로 불구된 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차가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지나가면 이유도 목적도 없이 뛰어갔어. 그냥 차 보고. 그 먼지 붕붕 나는 걸 뒤로 계속 따라가. 트럭에 뒤탔다 내렸다 뒤탔다 내렸다. 네. 왜? 차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차가 얼마나 많아. 근데 저 차가 많아도 좋은데 자꾸 사람을 치워서 다치게 하고. 근데 들여다봤더니 딱 한 가지야. 그냥 복잡하게 정기선을 안 지키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새벽에 5시 우리 새벽 예배잖아. 4시 반 일어나가지고 가다 보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섰어. 그러면 내 뒤로 쭉 서야 하잖아. 뒤에서 불을 껐다 켰다 껐다 딱. 소리는 안 들려도 입모양을 보면 왜? 아니 이거 누가 잘못한 거요 이거? 에? 누가 잘못한 거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정지선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요 잘 들으세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요? 강도질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준법 정신이 좋은 사람은 못된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까이거 뭐 지켜서 뭐 하고 안 지켜서 뭐 하냐면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도 못 하는 거 봐. 꼭 다 위반한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약속을 스스로 해서 정말 내가 조그만한 거라도 뭐 하면서 살으리라 지키면서 그거는 남을 위한 게보다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이 성공하기가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그 학원을 다 다니고 그 잠을 못 자가면서 천하대학 가려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천하대학 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직장에서 또 자리를 잡아서 그 어려운 연애를 해서 그 어려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아기를 낳고 그 어려운 명절 출애픽 속에 가다가 사고로 죽었대야. 그거 뭐요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맞아요 들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다 남이 당하는 일인 줄 알아.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시작!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꼭 뭐 하자? 그래. 그 교통법규도 법은 뭐요? 법이잖아. 그러니까 사소한 법이라도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살자? 지키고 살자. 두 번째, 상대편 보고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내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뭐하고 살자? 하고 살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보다 차원 높은 법이 뭔 법이냐? 양심의 법이요. 무슨 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나면 무슨 법이 있다? 양심의 법이 있다. 양심의 법. 시편 37편 31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다. 마음에 무슨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요?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이란 말이야. 양심의 법. 시편 40편 8절에도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아멘. 주의 법이 어디 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심중이 어디요 이게? 마음속에. 그게 뭔 법이요? 양심의 법. 하하. 내 마음속에 뭔 법이 있다? 양심의 법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있죠. 뭐든지 네 박자로 봐봐. 네 박자로. 감옥에 갔으니 죄인인 사람이 있고 감옥에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자유롭지만 죄인인 사람이 있고 자유로우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뭐한 사람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자유롭지만 죄인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감옥에는 있지만 양심은 떳떳해. 자유롭게 살지만 법은 괜찮은데 뭐가 자꾸 나를 눌러? 양심이. 얼마 전에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세상에 산에다가 매장을 해버렸어. 빚쟁이를. 이게 어떻게인데 어떻게 들켰어요? 8년 만인가 잡혔어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지났으면 이제 시효가 지날 텐데 붙잡혔어. 딱 붙잡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몸은 잡혔지만 이제 뭐는 떳떳하다. 마음은. 그러니까 몸은 마음은 몸은 자유로웠는데 뭐가 항상 눌려 살았다 이거요. 내 마음. 아 그래서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부딪히면 뭐를 우선하는 게 좋다. 마음을. 그래서 나온 재밌는 말 있잖아.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하는 게 낫다. 나는 오늘 이런 말도 있어. 야 양심이 밥 먹여 주냐? 물론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꼭 두 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사냐? 제가 야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 여러분은 야 밥만 먹으면 사냐? 그렇게 물어봐요. 야 양심이 밥 먹여주냐? 응. 꼭 두 번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물어봐. 아이고 참 답답해. 아이고. 그러니까 아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한대. 그러면 아유 그래 훌륭하네. 이러면 좋으려면 기도만 하면 다냐? 꼭 그래. 그러면 기도만 안 오면 다냐? 아이고 동춘교회가 엄청 부흥됐대. 그럼 아이고 세상에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러면 좋으려면 부흥만 되면 뭐디요? 그럼 부흥만 안 되면 뭐디요? 아유 그 사람 참 얼굴이 이쁘대. 아유 그래 참 좋네. 이러면 얼굴만 이쁘면 뭐디요? 그럼 얼굴만 미우면 뭐디요?
사람 부자라는 말 그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네. 돈만 많으면 뭐디요? 그러면 돈만 없으면 뭐디요? 아니, 꼭 두 번 물어보라니까. 꼭 두 번 물어보자. 시작.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나 학생은 공부가 전부여. 학생이 뭐냐 그러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은 전부여. 아니 학생이 뭐하냐? 어? 학생이 뭐하는 거요? 공부. 돈 버냐? 학생은 공부하는 거요. 엄마는 살림하는 거고 아빠는 돈 버는 거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요. 근데 아빠는 놀고 있고 엄마는 바람나고 애는 돈 벌러 가고 그 집이 되냐? 아이고 잘 봐봐. 예, 나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성경에서 그냥 자꾸 이게 깨달아져서 그래. 응?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이오. 이 나쁜 놈이.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 싸울 준비도 안 됐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쳐들어와 버렸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뭐 하고 에? 팔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 하고 전쟁하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거요. 이 역할 분담이. 왜냐?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모세가 전쟁을 나갔다. 그러면 그 노인네가 그 돌격아 불어. 저는 이런데 아빠가 우는 거는 딸 시집 보내고 울어요. 울어요. 아빠는 되게 딸 시집 보내고 울고 엄마가 우는 건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울어.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안 운다든지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집에서 입고 간 옷을 소포로 보냈는데 그걸 보고 안 우는 엄마는 무지하게 독한 엄마든지 아니면 그놈 새끼가 하도 속색이니까 군대 가서 사람이나 되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아들이 군대 가는 날은 막 엄마 때문에 막 울어요. 그때 이 여자들이 막 울어. 근데 남자들은 언제 울고? 딸 시집 보내놓고. 딸 시집 보내놓고 우는 아빠 오고 아들 군대는 보내놓고 우는 엄마하고 차이가 나. 아빠는 딸 방에 들어가서 울어. 왜? 남자 우는 것 여자가 보면 부끄럽단 말이야. 요즘 애들 말로 쪽팔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크크크크 막 울어. 그때 여자는 들어가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남자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여자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 닫아두고 놔야 돼. 에? 근데 이 남자들이 이제 뭔 생각을 보더냐면 내가 울을 때 여자가 오면 안 되듯 여자 울을 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네. 그러니까 내가 울을 때는 여자가 오면 안 되지만 여자가 울을 때는 빨리 가서 뭘 해줘야 돼? 위로해줘야 된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상대편식으로 생각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보통 성숙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 막 우는데 아빠는 자기 울을 때 여자 오면 부끄러우니까 여자 울을 때 자기가 하면 부끄러우냐 알고 놔둬라 너 엄마 혼자 울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울다 보면 아들 때문에 울다가 안 위로해주는 신랑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신랑을 미워하는 여자들 보면 다 자기가 스스로 오해하고 미워해. 여러분 남자를 모르지요? 남자도 여자를 모르고 그래도 남자는 여자를 미워하진 않잖아.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나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근데
남자는 여자를 평생 왼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를 평생 왼수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 왜 그러냐? 다 오해해서 그런다니까. 오해해서.